안녕하세요. 새로운 2023년 새해에도 독일 빵고문을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맞이로 좋은 계획들 세우셨나요? 저는요, 새해 첫 베이킹을 무얼 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계획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운의 네이클로버를 통밀 섞은 빵으로 구워봤어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이 한 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시기를 독일 빵고모가 빵빵하게 응원해드릴게요. 자, 행운을 가득히 담아 네이클로버 빵. 그 재료는요? 일반 밀과 통밀을 50대 50으로 했는데요. 오늘 베이킹의 특징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바로 볼륨이 너무 높지 않게 비교적 평평하게 또는 납작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순간 이 부분에서 감격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 나 납작하게 만드는 건 걱정 없는데 하시면서 근데 그게요. 그냥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니거든요. 신경을 조금 써주셔야 하는데 일단은 쉬운 반죽 먼저 해볼게요. 오늘은 성형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분율이 너무 높지 않은 70%면 적당할 것 같아요. 천연 발효종은 밀가루 비중의 20에서 30%면 적당한데 만약 드라이 이스트를 사용하신다면 2, 3g 정도만 넣으시면 되고요. 치대기가 없는 반죽이라서 처음에 발효종을 물에 잘 풀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지요? 자, 그런 후에는 밀가루와 소금을 넣고 대충 날가루가 보이지 않게만 섞은 후에 실온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주세요. 실온에서 1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몇 번을 늘려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또 1시간 두었다가 접어주는 과정을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실온에서의 발효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반죽이 연하고 부드러워진 게 보이시죠? 자, 이때 보통은 동그랗게 또는 타원형으로 성형을 해서 발효 바구니에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동그란 바구니에 넣으면 모양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저처럼 이렇게 찜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밑이 평평한 깊이가 있는 쟁반이나 아니면 냄비 같은 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찜기가 되었던 냄비가 되었던 면보를 깔고요. 밀가루를 일단 뿌려주신 다음에 우선 반죽을 성형을 해주시는데 이때는 평평하고 납작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와 똑같이 탄탄하게 동그랗게 성형을 해주세요. 이렇게 평소와 다르지 않은 동그랗고 탄탄하게 성형이 된 반죽을 밑이 어느 정도 넓고 평평한 용기에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위로 솟지 못하고 납작하게 옆으로 퍼지면서 발효가 되겠죠? 바로 그게 이 레시피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이 된 반죽은 마르지 않도록 비닐봉지 한번 싸주신 다음에 온도가 너무 낮지 않은 냉장고나 아니면 지하실 같은 곳에서 하룻밤을 묵혀주세요. 자, 냉장고에서 한밤을 거의 자고 일어난 반죽 조심스럽게 깨워주세요. 가루가 축축한데 여기에다 물분무를 일단 해준 다음에요. 보세요. 검은 참깨하고 흰 참깨를 섞어서 위에 곱게 발라줬어. 카메라가 꺼있었어. 얘를 일단은 이렇게 잠깐만요. 여기다가 하고 이렇게 중간을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일단은 입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봐야겠죠? 이렇게 일단은 네 조각으로 잘라주시고요. 근데 이거를 얘네가 부풀면서 사실은 이게 잘라놓은 게 의미가 없어질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를 조금씩 잘라내줄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잘라내주시는데 네이클로버가 줄기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네이클로버의 줄기 부분을 한 0.5mm에서 1cm 넓이로 얘가 이제 줄기가 되고요. 근데 그런데 그래도 소용없지. 붙어버릴 거니까 여기에서 1cm 정도를 잘라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1cm를 잘라내 주시고요. 여기에서도 1cm 조금 못돼 박아면서 똑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자연스럽게 여기는 조금 더 많이 잘라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사이를 동그랗게 살짝 이렇게 늘려주세요. 살짝 조금 길게 보시면 길게. 그리고 나서 중간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실까봐요. 이렇게 칼로 잘린 부분을 이렇게 꼼꼼하게 꼬집어 주시면 굽고 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꽃잎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잎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살짝 조금만 잘라내시고 양쪽 끝 모서리도 동그랗게 둥글려 주시면 훨씬 자연스러워지죠? 마지막 과정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유산지를 조그맣게 접어서요. 혹시 모르니까 중간에 이렇게 종이를 끼워줄게요. 얘는 빼버리고 아 입에 칼집 하나씩만 넣어줄게요. 자 이제 구워지는 잎만 남았어요. 이미 22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20분 정도를 구워주신 다음에요. 온도를 200도로 낮춰서 10분을 더 구워주세요. 바로 그 10분이 지나면 이렇게 행운의 마스코트가 구워져 나온다네요. 하루하루 행복한 한해 만들어 가시기를요. 안녕.